징계든 고소든 달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환지통은 나을 때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을 수 있어요? 환자분, 구멍 보이시죠? 거기다 양팔을 한번 넣어보세요. 이제 상자를 열어볼게요. 절단하고 없는 오른팔이 꼭 마비된 것 같다고 하셨죠? 네. 주먹을 꼭 쥔 채로요. 이제 그 주먹을 펴볼 거예요. 우선 왼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. 거울을 보면서 이번엔 주먹을 펴보세요. 펴졌어요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없던 내 손이 펴졌어요. 이번에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. 네, 잘했어요. 유비죠?